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대개 이제 상식적인 사람들은 자기 세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른이 되고 결혼해서 자식을 갖게 되면 자식 세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도 짧다는 점을 새삼스럽게 반복해서 자기 자신에게 각인시키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손자, 손녀들까지 갖게 되면 사람의 시계는 훨씬 더 확장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남겨진 자식과 또 자식의 자식 세대까지도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대부분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말 문재인 정부는 아주 특별하고 기이하고 이상한 그런 정부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앞날에 10년, 20년, 30년, 50년 그 너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정책 등에서 문정부 사람들이 내리는 판단을 보면은 도무지 평범한 그런 시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아마 전문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태양광과 풍력 민원이 장대비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는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 신문을 보니까 지난 8월 달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선 정북 장수군 천천면 월곡리 야산에 아주 아름다리 그런 산림 사이로 토사가 쏟아져 나온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고 또 태양광의 망가지는 그런 국토의 그런 상황들을 잘 정리한 영상을 보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돼 주민 민원이 매년 두 배가량 그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우선적으로 드는 것이 산림훼손, 토사유출, 그리고 소음 등의 이유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민원들에게 강변합니다. 우리는 전혀 관련이 없다. 국민의힘의 이주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은 모두 2118건으로 2016년에 207건이었던 신재생에너지 민원이 이 정도로 급증합니다. 그만큼 현장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사실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주민 반대로 무산된 공기업 사업만 하더라도 1조 5,869억 원 정도로 8개 사업 정도가 대상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남부발전이 10년간 추진해오던 5,630억 규모의 풍력발전도 주민 반대로 좌초됐습니다. 이런 사정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과층인 산업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전혀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조차도 무슨 대응책이 있겠습니까? 한국 사정에는 정말 태양광이란 것이 적합한지란 부분에 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일조량 자체가 충분한지 그리고 경사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물들이 한국처럼 7, 8월에 거쳐서 집중적인 호우가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한국의 기후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뤄보면 그것이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생각이 깊으면 나라의 장기를 생각하고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교육 정책이라든지 경제 정책이라든지 복지 정책 모든 것들을 단기에서 장기로 당대뿐만 아니고 후대까지 생각하게 되면 문정부의 정책들 가운데 납득할 만하고 합리적인 것을 과연 무엇이 있는가란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있는가를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교육정책이든 경제정책이든 아니면 복지정책이든 노동정책이든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당대의 득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엄청난 천문학적인 그런 피해가 예상되면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것이 이 정부의 속성인 거죠.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